그래서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당대당 통합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다. 아니, 당대당 통합 아니면 뭐가 있죠? 당대당 통합이 아니면 개별 입당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 조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합당 관련돼서 어떤 합의를 이루셨는지. 어젯밤 8시 반 정도부터 1시간 정도 이 합당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논의는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이 정해지면 이제 그분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권한대행이 정해지면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설합당을 고수하신 입장이라고 생각할까요? 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통합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당대당 통합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 어제 안철수 대표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합당에 관한 상황들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주로 국민의당 쪽 상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결정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것들도 모두 이제 그 최종 과정을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국민의당 지도부의 합당에 관한 생각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당 합당, 당대당 통합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당대당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당명, 로고, 정강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중도 실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강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년과 여성들의 이 정치 진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의무 할당제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정강정책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정강정책을 넘겨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 이제 후임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대표 대행을 겸하는데 그 당대표 대행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는 합당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합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실무선에서 또 논의를 이어가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안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셨다고 했는데 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지 않나요? 아니, 당대당 통합 아니면 뭐가 있죠? 당대당 통합이 아니면 개별 입당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별 입당은 의원직이 상실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